안녕하세요.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제라늄을 키우고 계시죠? 자, 지금은 여름이 지난 후 우리가 가을 분갈이를 한 지 한 1,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처음에는 분갈이하고 나서 흙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를 따로 올려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흙에 비료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뿌리가 나오는데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뿌리들이 나오고 안정을 찾은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을 팡팡 피우기 위해서는 제라늄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제라늄이 힘든 걸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영양제를 먹듯이 제라늄도 영양제를 주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물에 녹는 알갱이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이 영양제는 주고 나서 보통 3,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영양제거든요. 그러면 따로 영양제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흙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에 점점 녹으면서 영양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꽃이 펴야 되는 큰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파란물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제를 물에 타서 주고 있어요. 보통 잭스나 하이포 계열 그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어린 삽목이의 경우에는요, 뿌리가 팡팡 나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 위주의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땡땡 그 영양제를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삽목을 하실 때도 봄에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삽목이 잘 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뿌리 나는 게 더디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 파우더야 요거에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쓰는 뿌리 영양제는요, 이렇게 물꽂이를 할 때도 이 물에 영양제를 섞어 주시면 뿌리가 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목초액을 좀 타서 주고 있어요. 주로 여름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냄새가 좀 고약하긴 하지만 제라늄들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자, 꽃을 피우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는 사실 햇볕이에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집에는 특별한 영양제를 쓰지 않아도 꽃들이 팡팡 잘 피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처럼 저층이라서 그림자가 좀 지는 집, 해가 아쉬운 집들은 식물 등의 도움을 받거나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아서 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꽃 하나 키우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종류별로 챙겨줘야 되고 뭐 식물 등도 써야 되고 정성 들여 돈 들여 이렇게까지 꽃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물만 줘도요 제라늄은 꽃이 잘 피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원에서처럼 큰 꽃보를 팡팡팡 피워주길 바란다면, 좀 더 예쁘게 많은 꽃을 보길 바란다면요, 우리도 그만큼 제라늄한테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예쁘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제라늄은요, 노지에서처럼 마음껏 뿌리를 뻗고 햇볕을 가득 먹고 자라는 제라늄이 아니라 실내에서, 집안에서 화분에 갇혀서 자라는 제라늄들이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적절하게 뿌리를 뻗을 수 있게끔 분갈이도 해주고 흙도 갈아주고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주고요. 해가 부족하면 자연광만큼은 아니어도 식물 등을 써가면서 해도 좀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면 좀 더 예쁜 꽃으로 보답을 해줄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꽃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럼 겨울에도 예쁜 꽃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